학생들이 편하게 공강 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휴게실. 다들 이용하신 적 있으시죠? 모두가 쾌적하게 휴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실 내 이용 규칙이 마련돼 있지만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아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대학에는 공강 시간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휴게실이 있습니다. 승하 캠퍼스에는 학생회관과 예술체육대학 2층, 그리고 생명자원과학대학 1층에 여학생 휴게실이 있으며 예술체육대학 2층에 남학생 휴게실이 있습니다. 부민 캠퍼스에는 동아리 방 끝에 여학생 휴게실과 남학생 휴게실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각 휴게실에는 이용 규칙이 존재합니다. 음료를 포함한 음식물 반입 금지,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수다 금지, 사용한 물품은 제자리에 두기 등입니다. 그러나 규칙을 지키지 않는 일부 학생들로 인해 다수의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휴게실에 음식물을 반입한다거나 자리를 잡아놓고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또한 휴대폰 알람소리, 시끄러운 수다 등으로 인해 휴식 공간을 찾아온 학생들이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학생 휴게실에 쉬러 갔는데 거기서 사람들끼리 속닥거리고 떠드는 게 좀 시끄럽고, 그리고 테이블 위에 음료가 많이 올려져 있는데 음식물 반입 금지인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학생권익위원회는 한 학기마다 단과대 휴게실을 관리하는 수호천사를 모집하여 휴게실을 관리합니다. 수호천사는 공강시간을 이용하여 휴게실 내부 청소, 침구류 정리, 파손 물품 확인 등 휴게실 내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학생회 측에서는 학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학생들의 불만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동아대학교 학우들 모두가 사용하는 우리들의 공간인 만큼 휴게실의 시설들을 자신의 물건처럼 깨끗하게 사용해서 보다 많은 학우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편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학 학생들의 휴식을 위해 존재하는 휴게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조성된 공간인 만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용 규칙을 준수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학생 휴게실을 기대합니다. 다운뉴스 김유진입니다.